안녕하세요, 장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지 된장국을 좀 끓여보려고요. 근데 먼저 가지 된장국을 끓이기 전에 멸치 육수부터 좀 내려고 합니다. 물은 1리터 좀 더 넘고요. 멸치는 이렇게 잡아서 한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잡고요. 다시마도 손바닥만한 거 하나 이렇게 넣고 된장을 좀 풀어 넣을게요. 이렇게 두 스푼 넣고 된장이 멸치의 비린맛까지 잡아주거든요. 물을 세게 했다가 끓으면 낮춰서 한 10분 가지가 이렇게 됐습니다. 가지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요. 먹어야지 하면서 차에 필 미루다 보면 가지가 금방 상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가지는 국 끓여 드시면 돼요. 제가 오늘 가지 된장국 할게요. 제가 가지 두 개 분량으로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대파 한 반뿔이나 조금만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. 이걸 한번 썰어서 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설탕이나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늘게요. 무침할 때 그 사이즈로 썰으시면 돼요. 이렇게만 준비할게요. 마늘은 굳이 없어도 괜찮습니다. 한 10분 끓인 멸치 육수 건더기는 이제 건지겠습니다. 가지랑요, 대파를 넣고요. 자, 이렇게 가지가 조금 폭 익을 동안만 좀 더 끓여주고요. 지금 간을 보면 약간 간간하게 싱겁게 드시는 분 입맛에 지금 딱 맞거든요. 근데 조금 더 간을 더 하시고 싶으면 소금이나 아니면 국간장, 뭐 된장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간을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이렇게 지금 한 불을 낮춰서요. 한 3분 끓였거든요. 이제 불을 끄면 될 것 같아요. 불을 꺼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 놓으시면 저절로 더 익어질 것 같아요.